자, 오늘 2부의 첫 번째 종목은 모자의 난이라는 헤드라인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한미약품이 되겠습니다. 오늘 뭐 장중 내내 계속해서 방향성을 좀 탐색하다가 0.1%대로 끝나버린 그런 네. 상황이 되겠는데요. 사셨던 가격이 32만 3천 원, 그리고 비중이 어우 50%나 되시기 때문에 수익은 수익인데 이거 아주 찝찝하고 불안한 수익이네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나의 그 무게 때문에 50이라는 무게 때문에 좀 부담이 있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최근에 매수하신 거예요. 지난주에 매수를 하신 가격이라고 하고요. 방송에서도 또 주변에서도 한미약품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이야기를 해서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에 50% 좀 과감하게 들어가긴 하셨네요. 이제 매수하시고 올해 말까지 좀 장기적으로 보유할 생각이었지만 여러 가지 또 이슈와 또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 때문에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목표가 40만 원 보고 계십니다. 네. 자, 그러면 한미약품과 관련된 투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은 이거 가지고 갈까요? 팔까요? 아무래도 장기적인 방향성은 선배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서 수요일의 컨셉이죠. 그렇죠. 장기적인 방향으로는 일단 저는 매도 안내드립니다. 좋습니다. 매도. 짧게는 매도고요. 중장기로 보셨을 때 최병일 전문가님요? 저는 보유입니다. 좋습니다. 네. 수요일은 이런 재미가 이런 재미가 있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최근에 본 드라마가 재벌집 막내아들. 그 다음에 고려거란 전쟁. 네. 고려거란 전쟁 보니까 사극이 재밌어서 예전에 육룡이 나르샤라고. 이방원, 그거를 주제로 한. 그리고 최근에 또 보고 있는 게 눈물의 여왕 이야기. 그래가지고 이게 또 어쩌다 보니까는 약간 재벌집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예전에 가면 또 이방원 왕자의 난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 되게 로얄 패밀리라고 하는 그런 거에 관심이 많으신. 그쪽에 아무래도 관심이 생긴다 보다 보는 게 또 그거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정말 그게 실질적으로 있을까 했는데 일단은 한미약품이 이번에 또 이야기 나온 게 모자의 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그 고려 거란 정쟁 시기에 보면은 또 천추태후 해가지고 이제 또 이 목종과의 약간의 또 이게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이제 또 깊하게 들어가면 복잡한데 끌어들여야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어찌됐든 이제 이 차기 황제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 또 이제 이 한미약품의 모자의 난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약간의 의결권 싸움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뭐 한미약품이 실적이 워낙에 뛰어난 부분은 다들 이제 알고 계실 거고 그러면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게 이제 뭐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태에서 한미약품에 대해서 조금 더 트레이딩적인 부분, 매매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지금 단기적으로 제가 왜 이제 매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제약 바이오 쪽에 실질적으로 수급이 들어가는 쪽이 어디인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한국 BNC 같은 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오늘 진단키트 쪽이 일제히 또 다 급등이 나왔거든요. 뭐 진시스템이나 혹은 시젠 같은 이러한 종목들. 그러니까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 상승이 나온 건 당장에 이슈가 되는 것들이 있다거나 큐라치처럼 혹은 이제 무언가 좀 일본 쪽에서 이제 감염병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뭐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그러니까 당장에 이제 이슈 되는 것들이 있는 종목들이 급등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당히 이제 이 실적에 대한 좋은 반응들로 급등이 나왔었지만 어느 정도 급등이 나온 이후에 차익 실현이 나오고 나서 지금은 지지를 받는 구간이지 당장에 무언가 급등이 나올 만한 이슈는 지금은 부재하다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모자의 난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주목을 해줄 때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좀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부분으로 보면은 저는 어느 정도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단기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상태에서는 무언가 당장의 급등을 기대하기에는 조금은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뭐 당장에 정리하셨다가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서 수익을 보시고 향후에 시장에서 다시 주목을 받는 때 접근을 하셔서는 무리가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는 34만 원, 단기 1차 매물 구간 안내드리고 손절가는 31만 9천 원 안내드리면서 시청자님께서 이제 오래 보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단기적인 방향성을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하시면은 잠깐 다른 데 갔다 오셔도 저는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단기적인 부분 좀 체크를 해보셨고요. 그러면 이제 장기 보겠습니다. 보유네요. 네. 저도 이제 이거, 하기 전에 이제 이야기 해드렸는데 네. 올해 유망 종목이 작년 12월 때 해서 12월 초에 한미약품에서 1월 3일까지 37만 7천 잘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1월 15일 날 경영권이 붙으면서 올해 5% 빠져 급락해 버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거래가 많이 실렸잖아요. 그 다음 날 네. 이 거래가 많이 실렸다는 것은 이제 기존에 매집받은 사람이 팔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래가 실리면 빠졌으니까. 그러면 거래 실리고 주가가 여기서 바로, 35만 이상으로 갔다면, 오히려 이걸 보고 경영권 다툼을 보고, 오히려 더 매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거래가 실린 단가 평균 내려갔으니까 팔았다는 거죠. 밑에 산 사람들이. 이렇게 거래가 있던. 그래서 이게, 현재는 뭐 경영권 다툼이, 모녀하고, 장차남하고, 0.5% 차이거든요. 네. 누가 이길지 몰라요. 자문사도 누군지 모르거든요. 예. 28일날 주청 있으니까. 그래서 그건 봐야 돼. 이것은 결국은 이제 끝납니다. 주청 끝나고 나면. 그렇겠죠. 일단락 되기 때문에 누가 이기든지 상관없이 결국은, 오시아 홀딩스가 제일 위에 있고, 한미사이언스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결국 OCI를 갖고 있는 뭐 모녀 쪽이 실제로 경영권은 OCI하고 행사할 걸 보여서 이제 그럼 지나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비중이 높은데 이래서 지금은 조금 이익인데 항상 비중이 50% 이렇게 높을 때는 절반 정도는 여차하면 본전에 매도하고 네. 다시 나중에 지딤하는 게 맞아요. 단기적으로 이제 우리 김현중 의원의 말씀대로 하시고 길게 보면 이 종목은 수렴을 하고 지금 박스권 상단에 월봉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음봉 주고 양봉을 한 번만 뜨면 오히려 따라가야 됩니다. 추세가 장기적으로 대박이 터지기 때문에 월봉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 달에 음봉으로 끝나면 29일 날 종가로 시가가 음봉으로 끝난다면 다음 달에 양봉이 뜨면 이것은 팔 때가 아예 보유를 해서 장기 보유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이 고점이 50만인데요. 그 다음에 여기는 기본적으로 39만 40만 원인데, 그래서 요거는 돌파하지 못하지, 요거는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39만.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네. 보신다고 그랬으니까, 저는 네. 42만 원 정도를 목표가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 29만 원, 뭐, 30만 이하는 안 갔으니까, 결국은, 29만 5천 원을 손절가로 장기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네. 반반씩 하시면 되겠네요. 반은 단기 김영일 전문가님 전략대로 반은 최병훈 전문가님의 전략대로 네. 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진단받기 전에는 저 50 어떡하나 이런 생각 했었는데 네. 이제는 단기 25 장기 25 이런 느낌으로 말씀 좀 드렸습니다. 자, 한미약품 두 분의 의견 정리해드릴게요. 자,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투자 의견 매도 단기 관점이라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다. 정리 후 재접근 관점입니다. 목표가 34만원, 손절가 31만 9천원. 그리고 최병훈 전문가께서는 보유 의견, 월봉 보시면서 기술적인 또 해석도 해주셨는데요. 목표가 42만원, 손절가 29만 5천원입니다.